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야권의 현실적인 고민은 황교안 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새로운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런 이유라면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.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했지만 야당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한 야당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신임 총리와 협치를 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뒤집어보면 청와대 이런 언급은 즉시든 단계적이든 퇴진과 탄핵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는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이렇게 되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은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.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전국 수습은 물론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까지 관리하게 됩니다. 야당은 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황교안 총리가 대선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야당은 청와대 언급에 또 말을 바꿨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대비해 조만간 복수의 변호인단을 꾸릴 걸로 전해졌습니다. 내일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대통령은 피의자라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. SBS 이승재입니다.